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NALCS 썸머 스플레인 오늘은 그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1일차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미갈 최영철이고요. 도움 말씀의 좁쌀 현수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EU 3-1로 미스피치가 올라갔고 이제 NA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일단 오늘 경기는 역시나 기대되는 매치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벌써 준결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수환 해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팀이 경기하는 날 아닙니까? 뭐 좋아하긴 합니다. 확실하죠. 네. 네. 경기력 자체가 좀 눈호강하는 경기력이고 네. 재밌어요. 네. 자, 그럼 경기를 보기에 앞서 전체 랭킹, 전체 대진표 그리고 엔트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쿼터 파이널 디그니타스와 CLG가 승리해서 지금 세미파이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오늘 대결은 임모탈스와 CLG의 대결입니다. 네, 아 역시 기대 안 되는 매치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무려 정규 시즌 2위를 달성한 임모탈스와 그리고 이제 그 아래를 바짝 붙였던 3위의 CLG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BO5로 진행되는 세미파이널입니다. 임모탈스와 CLG의 대결 엔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모탈스, 플레인, 엑스미시, 포벨터, 커디슨, 올레 선수 준비하고 있고요. CLG입니다. 바르샨, 오마간, 후히, 스틱세인, 아프로브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역시나 미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CLG의 핵심 선수인 후히를 상대로 임모탈스의 핵심 선수인 포벨터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라인은 서포터인 올레와 아프로브의 대결이죠. 예. 내가 많이 되네요. 자, 이제 저희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뱀픽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뱀픽 바로 보시죠. 자, 왼쪽이 CLG, 오른쪽이 임모탈스입니다. 자, 일단 지금 픽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벤 초성화가 약간 잘못되어 있지만 그쵸? 봤을 때 자르반트리사나 토이치가 CLG의 벤이고 임모탈스의 벤은 자크, 칼리스타, 아우렐리온 소리네요. 네. 아마 이건 현지 측에서 받는 피드 자체의 자막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곧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CLG는 자야픽, 그리고 임모탈스는 그라가스와 호그모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코그모가 나올 만도 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모르가나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지금 원래 룰루 모르가나가 코그모와 잘 맞는데 네. 라카니를 보여줬기 때문에 모르가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원래는 모르가나 잘해요. 맞아요. 이게 한창 요즘은 이제 뭐 향로도 플러스해서 모르가나 많이 떴는데 그 전에도 계속 모르가나를 썼던 또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CLG 세 번째 픽으로는 마오카이입니다. 자, 일단 마오카이도 뭐 오늘 EU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정글도 가고 탑도 가고 좋은 모습 매번 보여주죠. 자, 임모탈스 세 번째 픽 포벨터의 카시오페아. 일단은 모르가나를 빠르게 가져가지 않았네요. 벤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포벨터의 카시오페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떤 챔피언 배나는지 정말 궁금한데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카운트는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네. 빨리 좀 NA 쪽에서 벤창을 어떻게 수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아야 중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음 밴을 생각해봤을 때는 CLG 측에서는 모르가나 밴하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그래야 또 라카니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임모탈스 측에서는 자르반이 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제 좀 그 외에 성가신 챔피언들 예를 들면은 나르 같은 챔피언들을 막을 수도 있겠네요. 저 마오카이가 정글인지 탑인지 모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이제 밴은 다 마무리됐고 픽입니다. 이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임모탈스 지금 추정컨대는 탑과 서폿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나르 벤이 안됐네요. 네, 벤 안하고 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예. 확실히 플레임의 나르라면은 마오카이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픽이 틀림이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 스틱세이 선수의 워윅은 뭐 늘 올려두는 부적 같은 픽이고 바뀔 거거든요. 일단 정글과 근데 마오카이도 어디 갈지 몰라서 일단 미드는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이제 빅토르 후이의 빅토르 저번에 경기에 나왔습니다만 예. 빅토르라는 챔피언이 초반 단계에서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쓰는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CLG의 조합은 마오카이와 빅토르가 있기 때문에 마오카이가 정글로 가건 탑으로 가건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위쪽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약점이 잭스? 또 있다는 거. 와, 잭스. 근데 잭스 대 나르의 경우에는 잭스가 초반 단계는 그렇게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픽으로 잭스를 골랐다. 오늘 뭐 LCK에서 잭스가 또 한번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잭스는 탱커들을 잘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네. 애매한 저렇게 딜 느낌이 강력한 챔피언을 상대로는 애매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CLG 분명히 준비됐으니까 꺼냈을 거거든요. 이모탈스 다섯 번째 마지막 픽으로는 알리스타입니다. 서포트 알리스타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확실히 이게 잭스가 나르 상대로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잭스가 나르 상대로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반 단계에서의 잭스의 딜 교환을 나르가 점프로 도망간 뒤에 추격하면서 딜을 넣게 되면 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잭스의 강한 데미지를 나르가 버텨내지 못하고 도망갔다가 추격을 다시 못하게 되지만 네. 저거 초반 단계에서는 쿨타임이 긴데다가 잭스의 데미지를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잭스가 들어가면 나르가 빠지고 따라가면서 네. 나르가 때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으로 가져갔다는 거. 자, 인게임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다르샨 선수가 이렇게 또 활용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양팀 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탑이죠. 잭스와 나르의 대결. 정글은 마오카이와 그라가스. 미드는 빅토르와 카시오페아. 바텀은 자야라칸, 코그모, 알리스타였습니다. 매번 좀 의외인 게 말이죠. 매번 좀 의외인 게 그 NA에서는요. 1세트만 저렇게 보여줘요. 2세트는 저렇게 안 보여줘요. 그렇죠. 그게 참 의외입니다. 네, 자 경기 들어왔습니다. 왼쪽 블루팀이 CLG, 오른쪽 레드팀이 임모탈스입니다. 조합은 어떤 식으로 좀 보시나요? 일단 양팀의 조합을 놓고 봤을 때 예. 저의 경우에는 CLG가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이니시에이팅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그모를 가지고 있는 임모탈스지만 예. 코그모가 화력을 발휘하기에는 지켜주는 챔피언이 너무도 부실해요. 확실히 그렇긴 하죠. 일단 알리스타와 그라가스 정도가 보긴 한데 그라가스는 이니시도 떠야 되고 그렇죠. 반대로 상대팀은 라칸에 잭스, 마오카이, 빅토르까지 네. 원거리 딜러를 암살하기에 거의 최적의 조합에 가깝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임모탈스에서는 네. 알리스타와 카시오페아가 얼마나 잘 받아치느냐 혹은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얼마나 잘 거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건데 대신 임모탈스는 라인전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골드차일 내서 스노우볼을 굴린다면 경기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반드시 후반에 강한 픽을 골랐다고 해서 후반에 강한 게 아니거든요. 예. 조합적인 시너지까지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의 알리스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갈 법도 한데 예. 그렇죠. 자 잭스 와딩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일단 지금 CLG와 임무타스 첫 번째 세트인데요. 그렇죠. 연소 안에서는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저의 경우에는 네 임모탈스가 3대 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3대 0이요? CLG의 마지막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임모탈스에 비해 그렇게 뭐 많이 밀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만 상성이 느껴집니다. CLG는 천천히 크면서 중반,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을 좋아하고 그런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예. 임모탈스는 상대적으로 스피드 있는 경기 운영을 선호하거든요. 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네, 서로의 상성의 차이로 인해 임모탈스가 초반 단계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하고 스노우볼을 빠르게 굴려나갈 것 같습니다. 네. 조합부터가 일단 공격적인 조합이거든요. 오, 그렇긴 하죠. 자, 과연 현수한 해설의 승부 예측이 자, 끼워냈고요! 체력 좀 빠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딜교환이었죠. 예. 오랜만에 나오는 라칸의 1레벨 강한 딜교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좋은 딜교환에 이어서 정글 쪽까지 와딩하고 돌아오고 있고요. 자, 미드는 카시오페아와 빅토르의 대결. 이 두 챔피언 대결이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 둘의 대결이 나왔고 그때 빅토르도 후위였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빅토르가 한타 때는 편하죠. 1대1은 그래도 카시오페아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엑스미치 선수 위쪽으로 오는데 일단 와드로 네, 일단 와닝하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나라와 잭스 아직은 조용해요. 이런 식으로 파밍할 수 있다면 잭스 쪽에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죠. 예. 오, 근데 자, 지금 라칸이 올라와 있고 일단 마오카인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바텀 라인전의 주도권을 일단 잡고 있는 CLG이기 때문에 예. 시야 장악을 할 겸 빠르게 미드 로밍 한번 가본 모습이에요. 하지만 알리사는 지금처럼 3레벨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이요. 코그모 알리사 조합이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싸우지 않는 이유는 일단 코그모가 정화 스펠을 들었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꽝 붙었을 때의 스펠 효율에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자, 오마갓 지금 위쪽에 CLG 핑 찍고 있거든요. 2대2 싸움 나면 잭스가 유리해요. 근데 마침 또 램이 살짝 빠져서 거리가 나오진 않았군요. 하지만 이 상황만 돼도 잭스가 유리하죠. 잭스의 만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순간이동으로 어차피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당장 CS 많이 챙겨서 아이템만 귀환해서 사올 수 있으면 돼요, 잭스. 그렇군요. 자, 중력탄 걸렸고 후위 딜교환 굉장히 잘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빅토르 뽑아내는 거죠. 하지만 포벨트가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탑과는 반대로 미드에선 임모탈스가 CS적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예. 일단 뭐 거리 나오면 바로 들어가서 쏘고 봅니다. 자, 미니언 쭉쭉 잡아내면서 라인 안쪽으로 밀어버렸고요. 자, 어느새 바텀 쪽도 일단 임모탈스가 라인 살짝 밀고 있습니다. 와, 후이 CS 진짜 잘 챙기는데요? 야, 뭐 너...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일단 두 개 놓치긴 했습니다만 네, 두 개였군요. 네, 두 개 저 하나 둘. 예. 뭐 저 CS에서 두 개 놓친 것만 해도 잘 먹은 거죠. 그렇죠. 네. 잭스 대 나르코도의 경우는 잭스가 당연하게도 이런 타이밍에는 나르의 견제를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에 네. 한번 귀환해서 아이템 사오고 딜견 해야죠. 이거 계속 유지되면은 그라가스 오는 타이밍 꼬여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귀환 타이밍 잡아야 돼요, 잭스. 예. 네. 자, 프로모 선수의 움직임 와드에 지금 보이고 있고. 네, 또 정글 쪽에 네, 시야확 통하러 왔습니다. 지금 만났는데요. 일단 와드 위치는 확인됐고요. 일단 지금 바텀 쪽에서는 자야가 CS 좀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템 구매하고 복귀하네요. 지금의 CS만 놓고 보면은 잭스가 예. 굉장히 탑에서 만족스러운 라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는 어려운 건데. 그렇죠. 원래는 잭스가 라인전 단계에서 그렇게 강한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특정 챔피언 상대로만 강하고 6레벨 전에 특히나 좀 힘들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오? 저렇게 6레벨 전을 쉽게 보내는 잭스라면 1대1로는 위기가 거의 찾아오지 않을 것 같고 알리스타 전멸은 있어요. 근데 일단 들어가진 않았고요. 옆으로 밀치면서 이거는 그냥 플레임 조심해야죠. 그렇죠. 잭스 그냥 앞으로 갑니다. 난 아이템 사왔는데. 예. 라인 밀기 위한 궁극기 사용했고요. 예. 거리를 다 거리를 내주. 효과영지까지 들어갔어요. 예, 굉장히 아니란 플레이로 앞으로 뭔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알리스타 앞에 저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큰일 나죠. 와, 거기다가 후위 선수는 풀스펠이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결국 탑에서도 플레임의 영리한 딜 교환으로 인해 약간 이득을 굴려놨죠. 본인은 귀환해서 체력 다 채우고 왔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잭스 대 나르의 경우에는 잭스가 들어오지만 결국 나가야 되는 것도 잭스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타이밍에 나르가 계속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딜교환 이득 되는 거고요. 자, 게임 시간 7분 24초 임모탈스가 좀 꽤 크게 한 것 같습니다.
더 굴릴 수도 있고요. 지금 맥스미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완전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지금. 예? 반격 빠졌거든요. 그쵸. 지금이 찬스. 와 역으로 아 근데 이거 다르샨이 제대로 도움이 되나요? 와 수동 폭발 빗나갔어요. 네 그리고 결국 잡혔습니다 엑스미시. 이거 엑스미시가 수동 폭발 잘못 던졌죠. 아우. 그 결과 플레임까지 전사하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탑 분위기 갑자기 나빠집니다 이러면. 네. 그러니까 바텀에서 힘내서 딜교환하고 있죠. 그렇죠. 너무 네. 많이 맞는데요? 자 저항의 비상 당기고 속박 정어로 풀었고요. 엑스미시가 좀 더 술통폭발을 과감하게 사용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 너무 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돼버렸어요. 심지어 빗나갔어요. 네. 자 일단 미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리스타의 WQ 거리를 주는 것 자체가 위험한 플레이였는데 네, 그냥 뭐 후위가 네, 너무 당당하게 갔다가 네.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들어간 앞으로는 석화의 형식 맞으면서 타이밍 뺏겼고 결국 전사. 그렇죠. 탑에서는 정말 손쉬운 다이브 각이긴 했습니다. 네. 그대로 이득 볼 줄 네, 알았거든요. 여기서 썼으면 됐었어요. 네. 소통 폭발 저기서 썼으면은 나았을 겁니다. 그렇는데 네, 정작 잭스가 저 술통을 안 맞아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이제 플레임까지 딸려 들어가고 말았죠. 네. 그리고 잭슨도 살았고요. 아 너무나도 아쉬운 탑이 됐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후윌빈에서 임모탈스가 이기고 있네요. 임모탈스가 이게 이거 일단 이거 봐야죠. 예? 지금 마오카이 전멸 없거든요. 세 명이 붙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역시 초반에 임모탈스예요. 계속 무언가 플레이 시도하고 있고 예. 미드의 CS 차이 보세요. 지금 확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글러 잡으면서 화염용까지 금상첨화죠 지금. 이 팀의 운영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스노볼 골리는 순간 무시무시하죠. 그럼 화염병 챙겨갔고요. 탑에서는 잭스가 당장에 킬을 잘 먹긴 했습니다만 나를 상대로 찍어 누를 정도의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고요. 적어도 3위일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지금 오마가 선수의 정글 챔프 풀이 나오고 있는데 그라가스가 7승 3패 마오카 1승 2패 다른 게 2승 4패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라가스를 좀 많이 플레이했군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은 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함부로 못 꺼내죠.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갑자기 꺼낼 수 있는 선수는 정말 강심장이에요. 자, 이제 게임 시간이 10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포지션상 나르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 근데 왜 마오카이 정글만 먹고 있나요? 네, 이게 좀 빠르게 와서 합류를 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이브 노리고 있죠. 오. 그라가스 커버 오고 있습니다. 플레임 눈치 챘어요. 예. 동선 뒤로 잡고 있고 빠졌고요. 타이밍 일단 한번 버텨냈습니다. 그라가스 오는 타이밍 맞춰서 가겠죠. 자 묘목 던져서 네 그라가스 위치 확인. 자 엑스미시 보내줍니다. 오야 후위가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일단 과감하게 아군 정글러의 위치와 상대 정글러의 위치를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챙길 수 있다 그 저런 식으로 딜 교환하게 되는 건데 플레임 입장에서 점프가 한 번만 튕기는 게 이상적이죠. 그래야 다시 들어가서 카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딜 교환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엔 만화 코스트인 잭스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바텀에서의 딜 교환은 알리스타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 WQ 들어가버리면 네. 코고모의 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코고모가 라인전이 절대 약한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신발 하나만 나와도 딜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류지 포벨터 지금 걸렸죠? 네 이게 벽을 넘지 못하고 옆으로 튕겨버려서 그렇죠. 그런데 그라가스가 왼쪽에서 물었어요. 빠져나갔고요. 예? 이거 빅토르 위치 봐야죠. 빅토르 자 전멸 쓰고 들어오는 애매해요. 마오카이 애매해요. 오마가 애매해요.
전멸 쓴 오마가시거든요? 그렇죠. 아~ 약간 혼자 결국 전사하는 그림이 돼버렸습니다.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빨려 들어갔어요. 아, 더군다나 앞으로 후에 궁극기도 소모가 됐고요. 매혹이 됐죠. 아, 계속 교전 심하다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임... CLG입니다. 오? 오? 길 넣는 거 보세요. 와, 아니, 타워 옆인데요. 그냥 돌을 돌길. 아, 와, 포벨트도 잡을 것 같은데요. 와, 나갔어요. 6 남았습니다. 그리고 포벨트 미쳤는데요. 빅토르 아이템 보고 이거 들어가면 잡어. 예. 네. 저기서 저렇게 킬각을 보나요, 이 선수? 그러세요. 그리고 멍 약간 아쉽게 못 잡을 뻔도 했는데 올레가 딱 진짜 멋있게 와. 들어갔습니다, 포벨터. 그리고 잡아냈기 때문에 체력이 올라가서 살아났죠. 와, 못 잡았으면 포벨터 잡혔을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정글 쪽 저 오마가시 빨려 들어가는 그 교전이었죠. 네, 어서와 옆쪽 이제 빅토르 오는 거 막아주고 오마가 딜하니까. 네, 와,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 킬각은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빅토르가 이제 회복 스펠이 빠졌다. 그냥 들어가면 이긴다고 판단한 거죠. 네. 여기서 다음 보니까 이거 킬각이네. 여기서 후이가 살짝 실수를 했었어요. 중력장이 아니라 궁극기를 썼어야 됐습니다. 만화가 없어졌죠. 중력장을 네.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살아가나 싶었는데 알리스타가 올레가 와서 딱 멋진 마무리였어요. 네. 자, 현재 킬스코어 2대4 임모탈스가 2킬 앞서고 있습니다. 자, 레드버프 챙기고 있는 오마가 선수. 와, 근데 포벨터 진짜 대박이었네요. 네. 방금 전에 킬각은 흔히들 말하는 S급 미드라이너들이 보여줄 법한 그런 킬각이었습니다. 정말 잘했다는 거죠. 자, 이제 블루 들고 있는 후이. 어, 옆에 앞으로 무에 오마갓까지. 오, 자, 대자연의 마술을 쓰면서. 어, 오늘 어... 이거 오마갓 컨디션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요. 라인 클리어 용이라고 보장할 순 없겠죠. 빅토르의 만화가 저렇게 빵빵한데 그쵸? 라인 클리어면은 안 되죠. 예. 네. 풀피 아 풀만화거든요. 거기다 블루도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 풀업에. 어, 네. 뭐 키보드 클릭을 실수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아쉬운 좀 활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아쉬운 활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르가 순간이동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탑에 정글러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잭스 상대로 라인전 그나마 근소하게라도 리드하고 있고 지금 바텀 몰려가고 있는데 타워는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타워는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그 뒤를 봐야 돼요. 타워를 민다면. 네. 지금 옆에서 그라가스나 카시오페아 오고 있습니다. 타워 민다면 뒤를 봐야 됩니다. 그쵸. 틱스의 체력 절반 이하로 빠져있고요. 아, 이거는 CLG 망한 것 같은데. 어, 순간이동. 틱스 체력 얼마 없어요. 그리고 순간이동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자, 석화의 응시. 근데 카시오페아가 그쵸, 그게 문제인데요. 어, 잭스 붙었습니다. 올려 죽었고. 이러면 이모탈스 대패죠. 결국에는 포벨터까지 잡힙니다. CLG 아무도 안 죽었어요 지금. 타워 밀고 3명 잡았어요. 스틱세이의 체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CLG가 한타 대패할 것 같았습니다만 잭스만 순간이동 들고 있었고 플레임은 순간이동이 아까 없었어요. 미드에서 썼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카시오페아가 정말 심상치 않은 딜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번 맹독폭발이 빗나가서 오마가시 살아남았고 그 결과 다르샨이 순간이동으로 넘어오면서 포벨터까지 마무리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졌죠. 그렇네요. 물론 그 사이에 플레임 포탑 밀긴 했습니다만 손해가 큽니다. 다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이 되게 CLG가 손해를 볼 줄 알았는데 포벨터가 여기서 마오카이를 바로 잡아내나 싶었습니다만 다음 맹독 폭발이 빗나가면서 오마가시 좀 버텼거든요. 네. 여기 빗나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잭스가 와가지고 그대로 카시오페아 마무리. 그대로 타워도 가져가고 챔피언 킬도 가져가고 밀리고 있던 골드 차이를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CLG. 하지만 코고모가 잡히지 않았다는 게 임모탈스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구인수의 경도 나왔거든요, 지금. 네, 구인수의 경도가 뽑았다는 거. 당장의 한타로 CLG가 흐름을 다시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유리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임모탈스입니다. 물론 잭스가 3일치가 곧 나오고 나르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만 그 또한 나르가 타워 끼면 못 밀어내거든요. 뭐 그렇죠. 자 일단 미드. 자 옆쪽에서 정글 쪽 시야 관리하고 있는 CLG입니다. 대신 CLG에서는 자야가 킬을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지금 교전에서는 상당히 힘을 쓸 수가 있겠죠. 당장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아이 그 딜을 폭발시킨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저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딜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게임 시간이 18분 되지 나고 있고 오이모타스 보세 좀 모여 있는데 문제는 딜하면은 코고모라는 게 문제죠. 자, 와니만 하고 더 들어가진 않았고요. 일단 CLG는 지금 마오카의 전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교전에서 상대방의 전멸이 무엇이 빠졌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네요. 네, 그냥 다 가지고 있고 전사를 해서. 그렇다면은 네. 성급하게 무리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천천히 타워 지키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오, 근데 이모터스가 미드에 좀 많이 모였죠? 만약에 CLG가 어디서부터 풀어나간다 한다면은 예. 아무리 봐도 탑에 다르샨부터 풀어줄 것 같거든요. 나르 상대로 한 번만 잡아내면 됩니다. 전멸까지 쓰고 들어갔고요. 근데 이러면 엑스뮤시가 잡히죠. 그렇죠. 이게 불통폭발을 썼는데 당겨낸 게 아니라 그 자리 유지가 돼버려서 과감한 이니시에이팅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스펠을 사용하게 되었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러면 지금 다섯 명 모두 모여서 미드 포탑 압박 한번 합니다. 일단 라인 클리어하면서 버튼 임모탈스. 자 다시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킬스코어 6대4 CLG 2킬 앞서고 있으며 이제는 골드 차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 꽝 붙는 한타에서 강한 건 임모탈스이지만 CLG 또한 이미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원하는 그림을 거의 다 그려놨어요. 잭스가 레드 먹고 이제 나를 잡아오겠다는 거죠. 조금만 더 거리 가까웠으면은 방금 나르가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저 도약 공격 들어가면서 큰일 날 수 있었죠. 이 타이밍에 3위일체 들고 레드 버프 들고 있는 잭스의 추격은 도망가기 너무 힘들어요. 예. 먼저 완전히 한 게 천만 다행이었다는 거. 자, 넥스미지 레드 버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유리하게 좀 흘러가던 임모탈스였습니다만 뭐 20분대 가까워지면서 연속된 교전 패배로 따라 잡혔어요. 그리고 카시오페아를 갑자기 잡아내기에는 스펠이 다 있는 상황이고 빅토르가 갱홍의 좋은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압박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 빠졌고요. 네, 계속해서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용 쪽에서 교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임모탈스는 지금 이니시에이팅 과감하게 하기에는 알리스타 아니면 그라가스가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라가스는 전멸이 없어요. 그럼 열기 힘들다는 거고요. 그렇죠. CLG가 흩어져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뭉쳐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서로의 힘을 알고 있어서 함부로 싸움을 걸진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나르 대 잭스 구도에서 어느 쪽이 이득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옆쪽에 있는 와드 계속 지우면서 미드 쪽에 힘을 주고 있는 CLG. 그럼 이렇게 파밍하는 구도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네. 3코어 이후부터는 CLG가 공격적으로 나가면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거 플레임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잡혔네요. 네. 오. 우리가 됐습니다. 네. 오우 살 뻔했어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잭스가 전멸까지 쓰고 전사한 셈이 되어버렸군요. 그렇죠. 저쪽 라인에서 계속 변수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임모탈스가 네. 먼저 성공했습니다. 저렇게 그렇네요. 잭스가 잡히게 되면은 결국 잭스가 약간 붕 뜨는 챔피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잭스가 LCK 결승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라인전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들어갔죠? 하지만 포인트가 피했어요. 그라가스 아무리... 와! 아 됐고요. 완벽한 딜 계산. 자, 올레는 살아갔습니다. 야, 저 아슬아슬하게 딱 제압을 해버렸네요. 정말 완벽한 딜 계산. 네. 자 이어서 지금 미드 포탑까지
밀어내는 CLG입니다. 야, 점점 가면 갈수록 좀 탄력이 붙고 있어요, CLG. 그렇죠. 가면 갈수록 CLG의 조합이 폭발력이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좀 더 경기를 본인들이 리드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네. 이러니저러니도 임모탈스의 이니시에이팅보다는 CLG의 이니시에이팅이 빠르고 효과적이거든요. 예, 이건 올레가 실수했네요. 빅토르가 저렇게 막고 있는데 대놓고 와드 지우러 갔다가 그대로 엑스미시가 잡고 말았습니다. 네. 자, 현재 골드는 거의 동일합니다. 계속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탑쪽 미니언 정리하고 있는 포벨터. 근데 지금 포벨터의 컨디션이 심상치 않아요. 4킬 1데스 1어시의 아이템 트리 보세요. 벤시의 장막 나오면 경기 왠지 캐리할 것 같거든요. 어, 뭐 그 정도 아이템 나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후반에 CLG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빅토르가 후반에 카시오페아보다 딜이 세서가 아닙니다. 딜을 편하게 넣을 수 있어서예요. 편하게 넣을 수 있고 잭스와 마오카이, 라칸의 이니시에이팅이 코구모를 제압할 만한 그런 딜과 속도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카시오페아가 저렇게 잘하고 잘 크게 되면 오히려 들어가야 하는 잭스, 마오카이, 라칸이 석화응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우, 진짜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도끼의 녹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 번만 잘못 설치되면은 잭스는 생각보다 한타때 좋은 챔피언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코구모 카시오페아에게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오, 이런 아이고. 거 이런 거죠. 아, 코구모가 잘려버렸네요. 아니, 코구모가 저기서 잘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앞으로 뭐 전멸도 없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였죠. 그냥 욕 먹고 물가로 올라온 거예요, 미드로. 미들샷 타워를 지키기 위해 상대가 쳐다보고 있는데 물가로 올라온 겁니다. 어, 뭐 죽어야죠. 그게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위치에서 죽었어요. 예. 자, 일단 바텀 쪽 포탑을 미니언들이, 네, 임모탈스 미니언들이 밀어줬고. 야, 시엘이 살짝 걸어오는데요. 한타를 걸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옆쪽으로 빠지고 있는 CLG. 자, 코그모 그렇죠. 쪽 보겠습니다. 그냥 물가에서 올라간 거죠. 예, 그냥 다르샨이. 예, 너무 안 됐습니다. 다르샨 없어도 죽었어요, 이거. 예. 절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거리 딜러에게서도 금기시되는 행위거든요. 너무나도 이게 좀 시야에 대한 믿음이었는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죽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버렸네요. 하지만 이러니저러니도 코구모의 성장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예. 임모탈스가 지금 당장은 한타에서 자신감 가져도 돼요. 지금 한타는 반반 혹은 근소하게라도 임모탈스가 유리하긴 하거든요. 잭스의 아이템이 두 번째, 세 번째 코어 아이템까지 나오면 나올수록 불리한 겁니다. 아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제 아무리 잭스일지라도 저 예. 아이템으로는 코그모 못 녹여요. 근데 갑자기 거대한 히드라 나오고 그 뒤에 방어력 아이템 두르기 시작하는 잭스라면 코그모가 저 잭스를 마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붙어버리면은 그냥 죽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2초면 막살나요. 예. 한 6대 치면 터진다는 거죠. 야, 뭐 임모탈스 지금 타이밍에 뭔가를 더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카시오페아는 벤시까지 뽑았고요. 자, 옆에 와딩 하나하나 하면서 일단 바론 쪽 시야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모탈스는 지금 바론 노려보는 플레이도 가능해요. 코그모의 카시오페아거든요. 그럼 바론 녹이기에는 적합하죠. 심지어 카시오페아 코어 3개예요. 네. 슬슬 모여서 한타하려고 플레인까지 데려왔죠. 바텀 라인은 만들어놨고요. 예. 임모탈스가 미는 라인입니다. 대치 오래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드디어 임모탈스 한번 재미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잭스가 아, 네, 빠르게 내려가네요. 예. 요 카시오페아는 위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잭스가 얼어붙은 망 잭스가 얼어붙은 망치는 그닥 효율이 나오지 않거든요. 상대를 그렇게 슬로우 걸면서 따라가는 챔피언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딜로 상대에게 강하게 압박을 넣고 두 번째 도약 공격, 세 번째 도약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약간 붕 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 보이네요. 나르와의 1대1만 바라보는 아이템 들이거든요. 예. 일단 그러면 그렇게 탭을 간 만큼 나르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나르가 레벨링 앞서고 있고 나르가 라인 밀어놓고 숨어있으면 그만이에요. 저 아이템으로 효율 보기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군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카시오페아드 위쪽 지금 코그모도 아래쪽으로 가면서 블루를 코그모가 받는 것 같네요. 챙겨갑니다. 이제 슬슬 임모탈스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려는 거죠. 시간 더 주면은 잭스한테 휘둘릴 수 있다. 이 정도면 아이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자, 일단 미니언 웨이브 오는 거는 최대한 시간 벌면서 버텨주는 후위 선수고요. 자, 포탑 아직 안 밀렸습니다. 뒤에 잭스, 뒤에 잭스. 네, 와요. 순간이동 와요. 나르는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나르. 저 속도 차이 크죠? 다섯 명 모였습니다, 시현 씨. 잭스 좋아요. 들어갔죠? 잭스 위치 굉장히 좋은데 왜 안 들어가요? 잭스 언제 가요? 잭스 언제 가요? 잭스 왜 안 가요? 아니. 아니, 왜 보고만 있나요, 잭스? 이러면 역으로 이제 임모탈스의 시간이죠. 네, 전멸 쓰고 들어가서 뛰어버리고 후이 나를 밀치고 한타 망했어요. 아니 고그모 계속 뛰래요. 한타 망했습니다. 후벨터 옆에서 그냥 막 독립 꽂아놓고 있고요. 아니 왜 스틱세이 잡혔고 다르샨 순간이동 없기 때문에 바론 치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때리면 돼요. 일단 바로 가진 않고 살짝 간을 봅니다. 자, 바로 가나요? 일단 한번 시간 한번 끌고. 아, 이거는 너무 네. 아까운데요, CLG. 잭스가 완전 하이라이트 만든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라칸 딱 들어가고 시선 끌고 잭스 딱 가서 각이 나왔는데 이거 후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후이가 위험해요. 혼돈의 폭풍 아까 다 썼거든요. 잭스가 온 걸 아무도 몰랐어요. 네. 미리 반격을 돌린 다음에 전멸 도약 공격으로 빠르게 걸었으면은 눈치채지도 못하고 4명 맞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뒷무빙을 해요. 또 이렇게 되면은 타이밍 없죠 이제. 네, 이제 없죠. 뒤늦게 일단 나갔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도약 공격은 스틱세이한테 쓰면서 빠졌고요. 여기서 아프로무의 활약이 없었다면은 에이스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와, 아프로무가 중간중간에 상대방의 기세를 커트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피해가 그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 정도라는 거군요. 자, 아래쪽에서 바다용까지 챙겨간 임모탈스입니다. 아, 일단 다르시안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텀 쪽 비그웨이브 끌고 포탄 밀러 왔습니다, 나르. 이거 나르가 이거? 순간이동 들고 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은 카시오페아 그라가스 알리스타에 재물됩니다. 자, 올레 붙었죠? 이거 일단 코그모 봐야 돼요. 아, 코그모 질각 좋아요. 네. 코그모 질각 좋은데 카시오페아. 자, 와, 빅토르 대박! 초대박! 네, 결국 일단 콘서까지 잡았고요. 네, 이거를 와, 3인 중력장으로 끌고 가서 터트려버렸습니다, 후이. 네, 바론 주고 한타 대승이에요 지금. 자, 방금은 중력장 진짜 초대박. 와, 좀 후위 중력장도 대박이었고 잭스도 결국 맡은 바 임무였던 코디썬 물기 성공했고. 이게 임모탈스의 조합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니시에이팅 걷는 능력이 2% 부족한 대신에 받아치는 건 또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 아예 걸 생각 안 하면. 근데 어설프게 걸었다가 터지고 말았죠? 그러게요. 우와, 스틱세이는 네, 스틱세이 아슬아슬하게 살아갔습니다. 저걸 저렇게 쉽게 막아냈네요. 네, 일단 억제기 쪽까지 타격 들어오지 않았고요. 자, 싸움 다시 보시죠. 결국 한타의 진영이 중요한데 올레가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포벨터와 코디썬이 상대방에게 그냥 오픈되고 말았어요. 네, 노출됐고요. 거기에 이제 3인 중력장, 거기에 이어지는 빅토르의 스킬 연결 쓸려 나갔죠. 네, 그리고 잭스 달라붙으니까 코그모 못 버티고. 네,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대로 순식간에 4명이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아론 버프로 한거 이모탈스 없어요. 아 바텀 하나면 돼. 바텀 자 킬스코어 13대8 현재 5킬 앞서고 있는 CLG입니다. 자 이제 골드 차이는 뭐 1000골드도 안나고 있어요.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 자 미드 포탑 일단 밀었고요. 뒤에 락한, 뒤에 앞으로 뒤에 뭐... 락한, 뒤에 락한. 네. 잭스 잘 들어갔어요. 잭스 잘 야, 들어갔어요. 또 뛰었죠? 이거 카시오페아 공 봐야 돼요? 이거 근데 엑스미시가 어? 잘해줬는데요? 굉장히 잘해줬죠 엑스미시? 어? 네. 잭스 아 고그모를 잡았고 와 잭스가 그래도 다시 한 탈 뒤집네요. 네 일단 잭스도 전사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2대4 교환됐고요. 잭스가 앞에서 코그모 잡아낸 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예, 못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야, 뭐 한타가 너무 치열한데요. 방금 한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엑스미시가 궁극기로 본인들의 딜라인 지켜준 것 같거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딱 들어갔어요. 아, 궁극기 저게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일단 어찌되었건 상대방의 딜 엑스미시가 오래 버텨두었고 그대로 카시오페아의 딜 지원으로 이기는 듯 싶었습니다만 예. 잭스 보세요. 반격도 올리면서 그냥 코그모 잡아버립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죽었지만 코그모 잡았으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잭스는 저걸로 1인분 한 겁니다. 1인분 그 이상이죠. 예. 자 게임 시간 34분대 지나고 있고 잭스 3코어 이후에 4코어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코고모가 딜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죠. 자 일단 바로 남쪽 시야 슬슬 관리하고 있고 다음 용은 장로용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예. 카시오페아가 심상치 않아요. 아이템이 지금 거의 풀템 직전이거든요. 저 지금 5코어 템이 뽑혀있어요. 근데 어째서 지금 빅토르는 3코어밖에 없습니다. 네 킬차이죠. 킬차이 또 지금 8킬을 기록한 카시오페아라는 거. 저 카시오페아가 경기 캐리할 수 있어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고모가 딜이 약하냐? 코고모는 3코어만 나와도 딜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금 3코어 템 완성이 돼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정수혁탈차 코고모네요. 보통은 뭐 물라칸 황해 검을 간다던가 할 텐데 예. 좀 평소에 보기 힘든 아이템이 껴있긴 합니다. 예. 자 게임 시간 35분대 지나고 있고 나르는 바텀. 자 잭스는 타겟 라인 밀고 있고요. 자 이모탈스 한 번 더 한타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 화력은 이모탈스가 훨씬 강해요. 하지만 CLG는 조합의 시너지상 상대방의 딜러지는 좀 더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임모탈스는 한타를 열 때 본인들이 받아치는 포지션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CLG는 들어갈 때 각을 잘 노려서 들어가야죠. 자 서로 눈 크게 뜨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지금 바위와 부자기의 관계거든요. 임모탈스가 얼마나 묵직하게 잘 들어가느냐가 잘 받아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뒤로 빠지면서 본인들이 괜히 앞으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요. 네, 우리 역으로 다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받아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받아치는 쪽이 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바론과 장로용 이제 나옵니다. 오브젝트 등장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CLG가 한타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코고모가 수은장 실기가 없어요. 락한 네. 전멸 이니시에이터 한 방이면 되는데 아직 전멸 없고 바론 치죠? 오 네 바론 버스 이거 좋은데요? 그쵸 순식간에 녹여낼 수 있는 게 이모탈스니까요. 녹였어요. 네 자 올레는 버티고 있습니다. 어, 나르 들어가서 자 그때 일단 플레임 아직 나르 들고 있어요. 나르 들고 그쵸, 있어요. 그쵸 지금 밀치고 앞으로 뭐 들어오고요. 이거 코고모랑 딜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올레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직까진 비겼죠. 아직까진 비겼죠. 네 1대1이에요 잭스 자 전멸로 빠지고 잭스 잡히겠는데요? 아 결국 마무리 됐고요. 카시오페아 노전사 카시오페아 잡았어요. 이러면은 전멸? 플레임 자 아직 살아있어요. 와 빠져나갑니다.
부메랑 계속 맞추면서 일단 슬로우 묻히고 있어요. 한 번 더. 네, 이 거리면 레이저 맞추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살아 갔네요. 챔피언은 동수 교환이 됐고 바론 챙겨간 건 임모탈스입니다. 이러면 임모탈스의 이득이죠. 야 진짜 뭐 한타 한번 벌어질 때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알리스타가 바론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한 포지션 잡았고 여기서 나르 들어오니까 일단 스틱세이 궁극기 쓰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예. 플레임이 여기서 아끼고 아꼈던 궁극기 썼는데 차라리 앞전멸 아래쪽 나르를 사용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찌되었건 이 한타에서 서포터 대 서포터 교환이 되었고 잭스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초고몰 노렸습니다만 카시오페아의 지원으로 인해 잭스가 잡힌 상황. 예. 그래도 여기 빅토르의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시오페아까지 잡아내면서 동수 교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뒤에 빠져있던 스틱세이도 딜 지원했고요. 한타의 핵심은 결국에는 얼마나 잘 받아치느냐예요. 임모탈스가 CLG는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이고 근데 이제 코고모가 수은장식기 나왔기 때문에 카시오페아 먼저 제압해야 됩니다. 라칸의 이니시에이팅이 핵심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잘 들어가면은 결국 임모탈스가 저항다운 저항 못해보고 밀릴 것이고 저항을 잘한다면은 라칸 먼저 터지면서 한타 망하겠죠. 자 결국 한방인데요. 자 플레임 계속 견제하고 있고 엑스피팅. 자 이쪽 이거는 그라가스 그라가스 녹았어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오마가 잡혔고요. 오마가 잡혔고 올레는 일단 빠집니다. 올레 물러가면 물러간 챔피언이 잡혀요. 예? 정글로 대 정글로 교환됐죠. 또 엑스미시를 잡긴 했는데 결국 딜러진을 물질 못했거든요 CLG가. 자 포지션 계속 딜하고 있고 지금 함부로 들어가기엔 좀 불안하죠. 오 근데 반대샷이? 다른샷이? 오 네 일단 빠집니다. 탑쪽에는 지금 CLG 축의 미니언이 몰려오고 있고 바텀은 임모탈스 미니언이 밀고 있어요. 자 장로형 톡톡 건드리는데 CLG 자 일단 사냥하러 바로 가지는 못합니다. 부담이 있거든요. 지금 화력은 너무 강해요. 네, 용! 이거 장로용이에요. 그냥 주면 안 되죠. 2000. 일단 찹니다. 일단 찹니다. 이거 알리스타 위치 좋은데 아! 네. 아, 다 분쇄를 그냥 땅에 썼어요. 근데 지금 바텀 라인 잘 관리한 건 임모탈스예요. 그렇죠. 용쳐라. 와! 이걸 스틸해 버리네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코디슨 살아갔고요. 이거 임모탈스 도망가면 되죠. 네, 그리고 바텀 억제기 앞쪽 포탑은 임모탈스의 미니언들이 정리해줬고요. 아니 임모탈스의 이걸... 완벽한 이득입니다. 네. 장로용 스틸에 바텀 억제기 타워 미니언으로 밀어넣었고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거 어떻게 스틸을 했죠? 와 양쪽 다 강타가 없는 진짜 순수한 딜 싸움이었는데 그래서 정글러들은 죽어있었기 때문에 네. 와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오마갓 그 앞에 후위까지. 이거 미드 2차 타워 압박 가능하겠는데요. 후위 포지션 갈려있습니다. 네. 자 이거 금방 밀죠. 순식간이죠. 예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4코어 코그모예요 지금. 예 언트 자야와의 지금 템 차이 거의 없고요. 자 게임 시간 41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기전이죠 이제. 뭐 10분 전부터 서로 한타는 한방이었어요. 레드까지 코지션 챙기고요. 이렇게 와드 지우면서 그쵸 아래쪽 억제기 앞에 지금 포탑 없거든요. 자 나르는 미드 보고요. 플레임 미드 보고 있습니다. 순간이동도 있고요. 위쪽엔 또 임모탈스의 빅웨이브 들어오고 있죠. 전체적인 라인 상황이 모두 임모탈스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나르가 천천히 오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임모탈스 여기서 본인들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면 안됩니다. 나르 와야죠. 지금 걸어오네요. 라인 밀어넣고 원래 후반 가면 갈수록 스플릿 피신 안되는 거거든요. 예. 자 억제기 체력 쑥쑥 깎입니다. 마무리 됐고요. 이제 탑으로 풍선지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임모탈스 예. 라인 좋아요. 지금 바로는 1분 30초밖에 안 남았고 마침 깨진 억제기도 바로가 가장 멀리 있는 바텀입니다. 그렇죠. 탑라인 압박하다가 바론 치면은 임모탈스 바론 먹는 건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네 순식간이라는 거.
자, 용 쪽 다시 보시죠. 네. 장무용 체력이 260 정도까지 본 것 같거든요, 제가. 250에서. 네, 여기서. 그걸 코구모가 마무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 50까지? 와. 와, 곡사포로 마무리가 307 정도 남은 거를 곡사포가 마무리했네요. 예.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실피로 살아갔고요. 네, 후위의 견제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예. 코디선이 그걸 버텨냈어요. 그럼요. 견제 아무리 좋아도 결국 마무리 못하면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잭스가 바텀 쪽 라인 관리하고 있고 바론 50초 남았습니다. 자, 이거 바위게 내줄 수 없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후이. 네. 후이가 한타의 핵심이에요. 일단 살아갔지만 벤신이 빠졌습니다. 네, 딜링 능력에 있어서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라칸 이니시에이팅 아무리 잘 걸어도 코고모가 한 번은 버틸 것이기 때문에 후이가 중간에서 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면 잭스는 코고모 못 잡아요. 저 아이템으로 못 잡습니다. 네. 지금 그 정도로 게임이 거기까지 게임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딜 지원이 필요해요. 네. 자야 보고 딜 지원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요. 자야는 앞에 있는 고치기 정신이 없거든요. 다르샨 벽 넘어서 이거 오히려 다르샨이 위험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다르샨 위에 있는데 상대 지금 인모탈스의 딜러진 보세요.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딜러진과 가장 먼 위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잭슨은 순간이동 지금 사용하고 온 겁니다. 지금 바론 치는데요. 그러니까 당기죠 당기죠. 지금 딜러진 노리기 위해. 예? 이거 오마가시 전멸로 뒤틀린 데는 쓸 수 있습니다. 자, 다르샨 위치 확인됐고 대제연의 마수 빠졌고요. 애매하죠. 네, 궁극기 없는 마오카이. 인모탈스는 여기서 대치만 해도 돼요. 바텀 라인 밀고 있으니까 슈퍼 미니언들이. 네. 자, 나르가 들어가서 잭스 견제 좀 해주고요. 계속 올레 올레. 오마갓. 아니 오마갓 잘렸어요. 아, 다리샨 일단 봐주러 왔고 네. 제 친구들 왔어요. 실 친구들 왔어요. 근데 빨려 들어가면 안 되죠. 빨려 들어가면 안 되죠. 코고모 혼자서 딜 잘하거든요. 네, 카시오페아 뒤늦게 왔어요. 술통 밀치고 일단 마무리 안 됐습니다. 오마가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은 카시오페아도 멀었고 어쩌지 살아 나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만 좀만 더 나가 있었으면 죽었거든요. 그럼요, 녹았겠죠. 어, 이거 근데 치나요? 치나요 이거를? 이 네. 위험한 거를? 일단 때리고 있고요. 이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싸움을 봐야 되는 건데. 그래갔어요. 엑스미시 엑스미시 살았습니다. 중력장 깔리고 알리스타 들어가고요. 이거 카시오페아 살았어요. 일단 카시오페아 살았고 나르 네. 봐야 돼요. 나르 분노 차고 있어요. 나르. 그렇죠. 일단 앞으로 보면 죽었고 나르. 나르 변신. 아 하지만 포벨터. 와 어? 버티고요 포벨터. 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 오마갓. 오마갓 버티지만 결국 강타 쓰고 아. 와. 바로는 이모탈스가 먹었고 그 사이 슈퍼 미니언님들께서. 쌍둥이 포탑을 다 밀어주고 계십니다. 다밍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끝났죠. 그렇네요. 순간이동으로 플레임 와서 넥서스 때리면은 게임 마무리 되는 겁니다. 혼자 어떻게 막아요 후위가 지금. 넥서스 파괴됩니다. GG. 예. 와 진짜 역시 이번 경기 포벨터 캐리였습니다. 와 그 마지막 한타에서도 결국 호지선은 죽었는데 호벨트 끝까지 살아남아서 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밀어놨던 바텀 억제기의 미니언들이 마무리도 해줬습니다. 계속 말씀해주신 포벨터의 캐리 아이템 많이 나온 만큼 맡은 바 임무 충실히 수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CLG 입장에서 정말 아쉬웠던 거는 본인들이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야 되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라칸 이니시에이팅을 걸기도 전에 누군가가 물리거나 바론을 치거나 하면서 한타 구도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전에 들어간다면 네. 코그모와 카시오페아를 잡아낼래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타 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인모탈스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오우, 생각보다 CLG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여줬던 모습에서는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
이렇게 좀 보였었는데, 야, 두 번째 세트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두 번째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스플릿 세미파이널 1일차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